인사이드 요가 김영우입니다. 이 짧은 비디오 안에서 제가 추구하는 요가 그리고 저희 티처 트레이닝에서 중요시하는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 요가의 티처 트레이닝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이해입니다. 어떤 과제이든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은 단계의 이해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사이드 요가는 최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진화적인 요가 스타일입니다. 인사이드 요가 티처 트레이닝의 4개의 기둥은 당신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깨우는 데 최고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정렬, 즉 alignment입니다. 몸과 마음을 자세와 그 순간에 알맞게 정렬하는 방법. 후굴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핸드스탠드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인사이드 요가의 정렬 방법은 응용해부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하는 물리치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빈야사입니다. 호흡과 동작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여 아사나의 올바른 순서를 정하는 방법. 들이쉬어야 할 자세와 내쉬어야 할 자세. 호흡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당신에게 숨겨진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 골반을 열려면 적합한 시퀀싱. 아사나와 호흡의 깊은 이해를 통한 영리한 수업 진행 순서를 배웁니다. Adjustment는 요가 선생님이 꼭 가져야 할 기술 중 하나이고 인사이드 요가 티처 트레이닝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수련생이 다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자세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즉, 정렬하는 방법을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티칭입니다. 그냥 수업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리드할 수 있는 방법. 즉, 요가 수업에서 몸과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이 소통 방법으로 당신은 아사나 수련에 영혼을 불어넣어 당신의 수업이 당신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티처 트레이닝은 당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잠재 능력을 깨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은 몸과 마음으로 토론을 하면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의 터를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성장할 준비 되셨나요? 저는 이제 200시간을 당신과 지내면서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당신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멘토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최고의 스승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All you need is inside. Namaste.